잘 쉬셨죠? 예, 한 시간 더가 마치도록 하죠. 여섯 번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인데 읽어보게 되면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럼 권리자만 내란 얘기고,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주소 증명 정보의 경우는 원칙은 누구만 가져오래요? 예, 등기 권리자만 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란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이때는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걸 둘 다 내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원칙은 전세권 설정하더라 누구 것만 내면 되고, 전세권자 권리자 것만 내면 되고, 저당권 설정해도 권리자 것만, 저당권 이전 등기도 권리자 것만, 다 권리자 것만 내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만은 둘 다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매계열 통해 이전등기할 때 누구 꺼 내야 될까?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둘 다, 증여계약도 둘 다, 교환계약 둘 다 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고. 그럼 이전등기는 둘 다 내는 게 원칙이지만 그 오른쪽 박스 보니까 참고 안에 판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의 주소증명 정보만 있으면 조카 하나까지 자르시고, 그럼 이런 등기할 때 이전등기할 때 둘 다 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 등기를 판결을 통해 등기할 당시에는 누구 것만 내면 되느냐? 권리자 것만 가져가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예외로 의무자 걸 내는 경우도 있는데 판결일 경우 의무자 걸 내는 경우는 등기기록상 주소하고 판결문상 주소가 다른 경우는 이제 의무자 또 내게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니까 원칙은 권리자 것만 내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둘 다 내라. 하지만 판결이란 말에 붙어있으면 누구 것만 내신다? 권리자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내시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부분이고, 여기 항상 브레이크 가고 있죠 지금. 아까 제3자 허가 배울 때도 원칙은 판결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전 등기할 때만큼은 공법성 허가는 받아라. 또 여기도 주소증명 정보의 경우도 이전 등기할 때는 둘 다 가져와라 이렇게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주의하시고요. 제출할 증명 정보의 경우는 자연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상 증명서로서 주소 확인하면 됩니다. 둘 다 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주민번호 증명서만 나오는데,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경우는 등기할 때 매도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주민번호 등기되어 있나요? 매도인 매수인에 따져볼 때 매수인은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죠? 주민번호가 아닌가? 매도인 매수인 놓고 보면은 매도인은 이미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잖아요. 집주인이니까. 그럼 매도인의 주소 주민번호는 이미 나와 있어요 등기부에? 그럼 주민번호는 매수인만 가져가는 거예요. 등기부 적어 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매수인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만 가져가는 겁니다. 매도인은 이미 등기부나 주민번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민번호가 있으면 가져가면 좋은데, 주민번호가 없는 자들은 번호를 부여받아야지만 등기하다 보니까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해서 다섯 가지 따라붙은 겁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와 등기 신청할 때에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번호로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이 지정고시한 번호표가 각 관공서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증명서만 가져갈 필요는 없고 번호만 적으면 돼요. 그럼 등기소 내에서 그 표보고 확인을 합니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써있는 것이 그 뜻이고요. 어쨌든 누가 부여한대요? 국가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게 되고, 주민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의 경우는 국적은 한국 사람이 돼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자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부터 할 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찾아가서 등기관에게 번호부터 부여받은 다음에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등기사무다 보니까 누가 부여했대요?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관 쪽이 부여하는 반면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그럼 제외국민하고 법인은 다 마지막이 등기관이지만 이 시, 군, 구청장 부여하는 법인 아닌 사단,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또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부여하는 것이 내용인데, 지금은 출입국 관세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장소장을 또는 출입국 관세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 관세장 그러는데 같은 의미예요. 출입국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부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누가 부여한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그게 특이한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여기 단순 암기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넘어가시면 인감증명서 따라 나오는데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등기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인감을 내는 경우는 등기의무자가 인감을 내게 하고 내는 것은 이제 등기신청할 때가 전자신청이 있고 또 하나가 서면 방문이 있는데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인감 내는 경우 없습니다. 방문일 때 서면일 때만 내게 되어 있어요.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찍은 도장이 본인께 맞나 확인할 목적인데 전자신청은 도장 찍는 경우가 없으니까 인감을 안 내는 것이고 방문일 때만 인감을 내다 보니까 밑에 박스에 첫 번 줄 쳐놓은 거 있죠? 맨 밑에 박스에 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서면일 때만 내는 거예요. 전자는 안 냅니다. 인감을 누가 언제 내느냐 해서 위에 박스 보게 되면 등기 의무자로 내는 경우가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가 중요한 거예요. 1번은 읽어보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찾았어요. 1번의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란 얘기인데 이제 1번은 줄여서 소유권자가 의무자의 경우 1번이고 3번 점은 미리 보게 되면 3번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까지 말을 자르게 되면 3번 점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은 3번 조문입니다. 일단 요거 본 다음에 책 풀자고요.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케이스고 3번은 소유권이 아닌 자가 의무자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럼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1번 조문으로 일로 날라오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자가 의무자가 되면 3번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채워놓게 되면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죠. 소유권자 이외자 그럼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면 3번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 소유권자로 가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몇 번 조문이고 1번 조문, 소유권이 아니면 3번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말소 등기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소유권자 의무자 됩니다. 그럼 이 소유권자 의무자일 때 낼 서류가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똑같은 개념이 전세권하고 지상권하고 저당권, 임차권 등 이런 권리를 마찬가지로 말소 등기한다거나 또는 이전 등기할 경우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얘네들이 다 의무자가 되겠죠? 소유권 유예자들이 이럴 경우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거 같이 보면 쉬워요. 오히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등기를 하더라도 정보랑 인감을 둘 다 내게 돼 있어요. 다 내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고 인감은 낼 필요가 없는 게 기본 틀이에요. 여기까지가 시작입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야 안 내요? 전세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1번, 3번? 3번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 인감 안 내는 겁니다.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인감 내는 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소유권자 아닌 사람은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있으면 인감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3번 읽어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그 등기 필 정보가 멸실되어서 대리인의 확인 정보나 공증 서면 부분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가져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칠판에서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 뭐만 가져가면 돼요? 정보만 있으면 인감 필요가 없지요. 네, 정보를 멸실합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교부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는 것이 대리인의 확인서면 또 확인서면 또 확인 정보 똑같은 말 뜻이고 공증서 부분 가져온 경우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등기별 정보를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죠. 인감 밑에 대신 내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별 정보랑
인감을 둘 다 내고 소유권이 아닌 걸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감자벌 소유권 같은 유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이 아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내내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정보 잃어버린 경우에 가름하는 조치 또 하나 있었어요. 오케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그럼 직접 출석했다는 얘기는 정보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죠? 인감은 안 됩니다.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소유권이 중요해요? 소유권 이외가 중요해요? 권리는? 둘 다 중요하지. 권리니까. 소유권이 훨씬 중요하니까 소유권 두 번 확인하겠다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보와 인감은 두 번 확인하겠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중요하긴 중요한데 소유권만 덜 중요하니까 하나만 보겠다. 둘 중에 하나만. 이해 갔어요?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없고 정보가 없으면 인감을 대신 내는데 직접 오는 경우는 얼굴 보고 확인했잖아요. 지금. 이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되는 거예요. 말을 만들자고요. 소유자가 등기유무자가 되면 둘 다 내고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되는데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리 묶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오케이? 다시 소유권자가 등기유무자가 되면 둘 다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유무자가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와야 돼.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잡아놔야지만 여기 답이 떨어지니까 여기 잡아놔야 됩니다. 요걸 잡아놓으시면 2번 점은 확인 차원이에요. 2번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할 때 찾았어요. 그럼 가등기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는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가등기 권리자가 되겠지만 태어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소할 때 얘기니까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된 거예요. 가등기권자 을이 의무자의 경우에 등기부 정보를 내야 합니까? 인감을 내야 합니까? 이 문제 발생한 겁니다. 여기는 어떤 권리 가등기래요? 소유권 가등기잖아요 지금. 그럼 소유권 가등기는 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정보 인감 둘 다 내야 돼요. 이 인감 누구 인감이에요? 소유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이 되는 겁니다. 과거 기출 문제가 다음 중 소유권자가 인감 증명을 내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이 된 것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 인감을 내긴 내지만 이건 가등기권자 인감인 거지 소유권이 아니요. 답이 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똑같이 가등기 말소가 들어가는데 요 집에 대해서는 A란 자가 전세권자 B에게 전세권 이전 가등기했습니다. 또 말소할 때니까 B가 등기 의무자예요. B가 의무자일 때 등기필 정보를 내야 합니까? 인감을 내야 합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어떤 권리예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인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반을 가르게 되니까 이쪽은 어떤 권리란 말이 튀어나오고? 소유권에 나오죠? 소유권이란 말이 튈 때는 정보, 인감, 둘 다 묶어놓으시고 소유권 이외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리고 잡아놓고 들어가시 답이 떨어지지 그냥 쭉 봤다가는 답이 안 나오니까 요 세 개 잡아놓을 부분이 요 세 개예요. 한 번 더 떠들자고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고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는 정보만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를 못 내면 인감을 대신 내는데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묶어놓고 들어가셔야지만 답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인감 내는 중요한 케이스고 기타의 경우 첫 번째 보게 되면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하필되는 토지사항에 소유권자들의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들이에요? 소유자예요? 소유자들이죠? 들. 들의 인감을 내란데 들의 개념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건 다음 요번 1월날 배우게 될 텐데 합병하게 되면 소유자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땅 주인이 같아야 합병해요? 다름 합병을 해요? 같아야 되죠? 소유자가 다름 합병할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땅, 제 땅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땅 주인이 틀리면. 원칙 지적법상에는 합병할 때 소유자 동의해야 되는데 이놈의 등기법에서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소유자가 다르다 합병할 수 있다는 단서가 나와요. 그럼 이 땅의 주인은 잘 보세요. 외울 건 아니고 다 1호를 설명드릴 테니까 반을 가르 이 땅 주인은
각각 소유자에 지금 땅 주인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는데 예외로 합병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합병하게 되면 땅은 하나가 되죠. 땅 주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두 명이 공유로 하는 합병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럼 두 명이서 합병하기로 했나? 의사 확인해야겠네요. 둘 다 인간 가져와라요. 그래서 소유자들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땅 주인 틀리면 합병할 수 없지만 예외로 합병할 수 규정이 때문에 여기 따라 붙은 겁니다. 합병할 때는 땅 주인 틀리더라. 그럼 소유권이 두 명의 공유로 되면서 합필을 등기할 수 있는데 이때 땅 주인 의사 확인하려고 인감 내기 한 것이 요 인감인데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합필 등기할 때 누구 인감? 소유자들 인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분필 등기할 때 분필 등기할 때는 토지상 용익권자가 있게 되면 용익권자에게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인감을 내게 합니다.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말 뜻은 이 땅이 5번 땅이고 소유자가 A예요. A가 5번 땅 일부에 대해서 요만큼을 B라는 자에게 지상권 등기하고 지상권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로를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 A 입장에서 이 땅을 둘로 분할을 하겠대요. 여기 5의 1로 주고 너 그냥 쓰라고 주고 여기를 다시 C라는 자에게 분할한 다음에 지상권 또 설정해 주겠대. 그럼 일단 땅을 분할한과 동시에 도면상에서 이 땅은 뭐가 돼버려요? 눈먼 땅 맹지가 돼버리잖아요.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런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땅 용익권자 있을 때 분할할 때는 이 용익권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 동의 받아야 돼요. 이때 인감을 받으오라는 얘기입니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인감을 내게 한 것이 요 목적이에요. 이것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분필 등기할 때 누구 인감? 용익권자 인감을 그대로 문제 물어볼 것이고 세 번째 경우는 상속 등기를 상속인간의 협의분할할 당시에는 협의분할서의 날인한 상속이 전원의 인감을 내는 것이 이게 방법인데 과거에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있고 갑에 처가 있고 자식이 두 명이 있더라. 이 집을 놔두고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처가 좋아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아무리 화상이라 할지라도 자 좋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없어야죠? 이 화상 확 없어지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은 누가 받아요? 상속 1순위는 철한 말 나오면 처 죽여. 철을 죽여야 철한 말이 안 나오지. 상속 1순위는 자식 1순위에요. 철한 말 나오면 안 돼요. 철한 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속 2순위는 철한 말 나오면 처 죽인다니까 아주.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님이 2순위예요. 처는 순위가 없어요. 1순위가 누구라고요? 자식이 1순위예요. 1순위가 자식이 받죠? 처는 공동상속인. 자식이 없죠? 2순위, 가의 부모님이 2순위예요. 처는 공동상속인. 1순위, 처도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들아. 재산이 많대야 돼. 처가 단독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처의 입장인 거지 상속 1순위 누굽니까? 처. 그럼 과감하게 어떻게 한다? 처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에 규정하기를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이 1순위고 직계 존속이 2순위고 그 다음에 반계 쪽으로 넘어가는 형제로 반계가 형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순서다 보니까 처는 순위가 없는 거예요. 영순입니다. 이름이 영순이가 아니라 자, 영순 씨 계세요 혹시? 자, 1순위는 예? 있어요? 영순이세요? 아니에요. 자, 그럼 지분은 1대 1.5로 가는 게 법정 지분이에요. 법정 지분인데 이 지분대로 등기한 게 아니라 협의하면 협의해서 일단 어머니 다 드리고 우리가 빵빵 갖자.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 반쪽에 자요. 이게 깨끗하지 않나요? 이렇게 협의한 경우 상속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3명 인감 다 들어와야 돼요. 상속을 단독 상속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포기한 자 인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속 포기용 인감 이런 말은 없어요. 상속을 포기한 자이건 단독 받은 자이건 다 내게 돼 있으니까 상속인이면 다 내는 거 누구 거 빼는 거 아닙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사위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위 상속권 없죠? 옛날에 괌 얘기 제가 안 해드렸었나? 괌? 해드리지 않았어요?
밥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사회는 100년 손님이 맞는 말, 사회도 자식이다 맞는 말. 사회는 100년 손님이 맞는 말이죠. 옛날에 처하고 처의 장인, 장모 이 세 명이서 외동딸인데 재산이 제가 1,000억대가 넘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외동딸이 있었는데 얘랑 결혼한 사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위만 놔두고 셋이서 괌으로 여행 갔어요. 근데 괌에서 활주로에서 비행기 사고 나시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이 재산이 모든 게 국고로 귀속이 됐어요. 사위 상속권이 없으니까. 근데 민법에서 배울 때는 동시사망,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명 왜 죽었어요? 비행기에서 죽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게 동시사망이에요. 위난 동일한 사고로 같이 죽었을 것이다요. 이게 추정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탄 영화 보니까 영화에서 배가 갈라졌잖아요. 그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지만 배사고로 얼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물에 오래 있어 냉방병 걸려서 그 다음에 또 배고파도 아사한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죽었겠지만 분명 이 와중에서 먼저 죽은 사람이고 나중에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인정사망이에요. 그럼 아버님이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마누라는 헬스해가지고 근육이 좀 많았어요. 그럼 누가 좀 더 오래 살을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이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걸 사위가 주장한 거예요. 같이 죽었지만 우리 장인장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마누라가 좀 더 살았다요. 그 짧은 순간 우리 마누라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누라가 죽어서 내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게 사위 주장인데 이걸 법에 추정을 해줘요. 근데 이거 증명할 길이 없잖아 지금. 아니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전 재산을 사위가 다 찾아왔어요. 장가 잘 갔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상속받아서 사위가 다 챙겨온 게 재산이에요. 원칙은 이 재산이 국고로 다 들어갔다가 그래서 동의나 위난이 있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 젊은 사람이 있으면 연세 많은 분 먼저 돌아가다 추정을 해요. 그 짧은 순간에 사위가 저 딸이 1분 1초로 상속받았고 상속은 등재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마누라가 죽은 다음에 내 거라고 주장한 게 사위의 주장인데 이거를 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손들어서 이기는 바람에 다 찾아온 게 진짜 재밌는 판례인데 지금도 괌, 사고, 상속지문이 나와요. 얘기가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찾아보시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재밌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장가 가거든 자기 놔두고서 여행 간다고는 보내드려야 돼. 여비도 좀 드리고 자 아시겠지? 그래야지만 사위 사랑하는 거자. 아유 우리 장인장모님 뭐 하셨어요 그동안. 자 어쨌든 간에 아, 제 친구가 아니 후배놈이 이 외동딸의 장가 갔거든요. 자동차 외판원인데 참나 자동차 외판원이 아우디 끌고 다니더라고. 미치겠어 내가 아주. 그래서 자동차 현대자동차 팔고 다니면서 아우디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 차 뭐냐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줬대. 너 장가 잘 갔다 그러든지 나 자동차 팔러 다닐 때는 못한대요. 사람들이 넌 현대차 팔면서 무슨 아우디야 짜식으로서 발로 차가지고서 놀러 갈 때만 타고 다니고 자기는 아반떼 끌고 다니면서 영업하고 어쨌든 장가 가니까 바뀌더라고. 얘가 복장이 바뀌더라고요. 이 행색이 맨날 청바지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다가 얘가 바뀌어가지고서 장가는 잘 가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요거 그때 이제 갔어요 요거. 네,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수아의 자녀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요? 가정교육 잘 시키세요. 자, 네 번째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받는 경우에 허가 동의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제3자 인감을 내는 것이 요게 내용인데 이건 외울 건 아니고 갖다 붙이면 돼요. 무슨 경우자 등기 신청하면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법정대리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럼 동의 받았나 확인해야겠네요. 법정대리 인감을 가져와라. 또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죠? 임대인 인감 가져와라. 또 민법 공부할 때 구분지사권 등기할 때 기존 토지사항에 용익권자가 있더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받았나 확인해야겠네요. 인감 가져와라. 동의란 말 쳐놓으면 다 인감이에요. 민법공부할 때 동의받을 거 다 인감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묶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세 가지 네 가지인데 이 세 가지와 네 가지 차이점은 어디가 차이가 지느냐 공정의 차이가 집니다. 요 세 개 등기 신청할 때
법원 앞에 가면 공증 써붙인 데 있죠? 공증받은 경우, 공정증서, 공증받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개 등기할 때 공증받은 경우도 있더라요. 공증받은 경우에 인감을 제출합니까?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요 세 가지의 경우는 공증을 받아도 인감을 내야 돼요. 면제가 안 되고, 요 네 가지는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돼요. 아, 책에 다 있으니 기다리세요. 우리 급해. 자, 요 세 가지는 공증받으면 인감. 그래도 됩니다. 요건 공증받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날 어떻게 달고 들어오느냐. 소유권자가 정기 의무자입니다. 인감 내. 아, 책에 다 있다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 잘 보시고 말을 알아들어야지. 나중에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정기 의무자예요. 인감 내야 돼요. 네. 등기 신청 서류가 공정 증서라면 이 단서 달아요. 그럼 인감 그래도 내는 겁니다. 그럼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저는 인감 다 내야 되죠. 원칙이. 근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 증서라면 단서가 붙어요. 그럼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그 밑에 하얀 칸에 두 번째 줄에 다음에 증서가 공정 증서의 경우는 인감 증명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몇 개 있어요? 네 가지 있잖아요. 그 네 가지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냥 책에다 있는 거 설명드리니까 집에가 보지도 않고 뭘로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냥 듣고 더 고출 맞추면 돼요. 자, 요 네 개는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공증받아도 인감 내야 되니까 요게 마지막 구별실익이에요. 여기까지가 인감의 내용인데 인감이 좀 어렵죠? 네, 인감이 좀 어려우니까 두 번 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제출할 인감인데 법정들이 등기 신청할 때 누구 인감을 내야 하느냐? 법정들이 인감을 내야 합니다.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서 오른쪽에 법인이나 외국 회사가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서 증명 얻은 대표자 인감을 내게 돼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경우는 대표자와 관리인 인감을 내야 할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는 기록관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의 경우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가져와라. 이건 인감제도 있는 나라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제도가 없죠. 서명문화니까. 그래서 다만 본국의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정보 위임장의 한 서명에 관하여 사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확실하다고 본국 들어가서 관공서 증명받아 온다거나 공증받아 와야 돼요. 미국 애들은 지팔아 먹을 때 어떻게 해라? 미국 가서 관공서 증명받아 온다거나 공증받아 와야지만 지팔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건 지문이 길죠. 다만은 근데 그걸 안 내고 위에 걸 내는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는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이나 본국이 발행한 인감증명 가져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유효기한과 용도란 말 나오는데 인감증명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월 내 걸 요합니다. 몇 개월짜리라고요? 3월 내인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을 따집니다. 3월은 인감만 3월이 아니라 앞서 배울 때 주민등록등처본도 3월 법인등기부도 3월 가족관계기록상 증명서도 3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3월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3월로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용도의 경우는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가 정해집니다.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의 경우만 매도용을 요하고 매매가 아닌 경우는 매도용일 필요는 없어요. 교환과 증여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아니죠. 매도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용을 떼게 되면은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매수인을 기재하는 등기하는데 매도용 인감은 애초에 맨 밑에 하단부에 매수인 기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유번호 저가이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일반 인감은 그냥 용도라지 한 줄이 공란이에요. 이게 차이점인데 그 매매계약을 통해서 지팔을 하고 매도용 인감 떼놓은 게 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매매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떼놓은 인감 술먹어 얻게 됐네요. 당장 돈이 급해가지고 대출 받을 때 이 매도용을 저당권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예요. 매도용을 저당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아, 나를 보고 대답해요. 자, 있다 없다. 이건 가능해요. 매도용이 아닌 것들은 용도를 따지질 않아요. 오케이? 이건 가능하고 반대로 일반 인감을 떼어서 저당권 쓴 것을 매도용 사용할 수 이건 안 돼요. 이 용도의 뜻이에요. 그럼 매도용을 가등기에 사용할 수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등기라고 쓴 인감을 매도용 사용할 수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게 매도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을 가든 게 사용할 수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다시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용될 수는 없고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다르다고 등기를 각하하지는 않아요. 이해갔어요? 그럼 매도용의 매수인 기재한 이유가 뭘까? 매도용을 딱 띄면 매수인을 기재한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할 목적이에요. 뭘 방지하려고? 중간 생략 방지하려고. 다른 것들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간 생략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용도의 뜻이에요. 가등기를 지상권 사용할 수도 있고 지상권이 가등기 될 수도 그럼 매도용이 증여로 사용할 수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단 매도용이 아닌 게 매도용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첨부 정보에서 이제 대장 나왔는데 대장이 온 네 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장은 보존 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 동그라미, 변경 등기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대장 내는 경우 네 가지예요. 보존, 이전, 변경, 멸실. 뭐라고요? 보존, 이전, 변경, 멸실만 대장 첨부 떠들면 되고 잘 내진 않습니다. 넘어가서 도면 첨부하는 경우인데 도면 첨부하는 경우의 경우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토지는 한 차례밖에 없는 반면에 건물은 좀 많아요. 건물의 경우는 먼저 세분하게 되면 여기도 가볍게 보세요. 그냥 의미 정도만 건물에 관한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나눠서 건물에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존등기는 일반 건물일 때가 있고 또 하나가 구분 건물이라는 것이 있더라요. 일반 건물의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할 때 이때 도면 첨부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개 이상 있다는 얘기는 한옥집, 안채, 사랑채, 별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표시에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경우는 도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 있을 때만 도면 첨부하는 것이고 근데 구분 건물은 아파트를 의미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보존등기 할 때 표시된 건데 보존등기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파트 보존등기 할 당시에는 도면이 석장에 들어옵니다. 몇 장이요? 석장을 내야 돼요. 보존등기 할 때는 우리 강의실이 단지라 과정을 하고 101동, 102동, 103동이 있을 경우에 이 101동, 102동, 103동 이 동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느냐 동 소재도 이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1동, 102동, 103동에 대해서 라인이 메토 라인인가 알아야 돼요. 한 층의 평면도 한 층에 세 가구 네 가구 있겠죠. 비상계단 승강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위치 확인하려고 한 층의 평면도가 들어와야 되고 세대별 평면도 들어옵니다. 그럼 동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 세대별 평면도 석장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석장을 낸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어떤 등기 할 때요 아파트 보존등기 할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분할할 때하고 건물을 구분하는 경우도 도면을 첨부하게 되는데 분할 구분 건물을 나눌 때가 분할 또는 구분 그러는데 분할은 뭐고 구분은 또 뭐냐예요. 자 하나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갑이 가진 건축물이 주된 건축물이 있고 부속 건축물이 있더라. 또 갑의 건축물이 이제 2층 건물이 갑의 건축물이 있고 둘 다 여기도 1층에 상가 건물 두 칸이 둘 다 갑 겁니다. 갑 건물이 있다 가정을 하고 건물을 나누는데 나눌 당시에 별개 건물을 이렇게 나눠서 요거를 을건물로 뗄 수가 있고 그 다음 2층만 떼어서 을건물로 한 칸을 떼어서 을건물로 갈 수 있겠네요. 여기는 나눠보게 되면 여기는 물리적으로 별개를 나눴죠. 이거를 건물을 분할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하나를 나눴나요? 이걸 건물을 구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구분 건물이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그럼 별개를 쪼갤 때 뭐라고 부르고 분할 하나를 쪼갤 때가 구분. 그럼 어떻게 나눴나 확인해야겠네요. 이 도면을 가져와라 그 뜻이고 또 과거에 건물 일부 방한칸 세줄 수 있어요? 예, 그럼 건물 일부에 대해서 용의물권 전세권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한 경우에 범위 표시하기 도면 첨부하는 것이 사유고 토지는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한다거나 지역권 등기한다거나 전세권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를 도면 첨부하게 되고 이거 외에 도면 첨부하는 경우 없습니다. 토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건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다음 중 등기 신청할 도면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를 내면 답은 딱 하나가 답이에요. 주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할까 안 할까? 건물은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하는 경우 있죠. 토지는 요거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도면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토지 보존 등기할 때 도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겠죠. 장부의 순서가 대장이 먼저 등기가 먼저 선 대장 후 등기잖아요. 토지 대장이나 임대 대장 만든 다음에 토지 등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지적도나 임야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 임야대장 세트는 임야도 같이 만들어지니까 그 토지의 도면이 궁금하게 되면 지적도 떼버란 얘기예요.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다음 중 도면 첨부하지 않는 경우 물어보면 답은 네 가지로 답이에요. 토지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도면 첨부하는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열 번째가 이제 거래가액과 매매목록이란 말이 마지막 서류인데 거래가액은 적는 건 매매목록까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워버리고 풀자고요. 자, 거래가액 등기하는 것은 동그라미칠 것이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두 번째가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로 등기 신청할 때 매매계약서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세 번째가 소유권 이자 등기할 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때 거래가액 등기해라요. 거래가액 등기하는 것은 언제부터래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것이고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자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해라요. 이걸 잡았으면은 밑에 따라붙는 말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적을 필요 없다 해서 세 가지 나와있죠. 그건 요 등기 아니라 거꾸로 풀면 돼요. 언제부터 거래가액 적으래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럼 2006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는 법 시행일 전이니까 적을 필요 없다. 근데 어떤 거 들고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 그럼 매매계약서 맞지만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조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거래가액 적을 필요 없다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경우,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 주인 바뀌는 거 아니네요. 그럼 적을 필요 없다요. 그럼 가등기 때 안 한 건 언제 해야 돼요? 본등기 때 해야겠죠. 본등기 때는 거래계약서가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때는 거래가액을 적어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니까 안 적는 거 세 개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시고 거꾸로 해서 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풀려요. 이해 갔어요? 요 세 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따라붙는 게 매목록이 따라붙어 있죠. 매목록 매목록을 내는 경우는 원칙은 몇 개부터 목록을 제출하느냐. 목록은 원칙이 부동산이 두 개 이상부터입니다. 두 개 이상부터 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한 개일 때는 목록 낼까요 안 낼까요? 한 개일 경우는 목록 안 내겠죠.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두 개 이상부터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 개이지만 내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한 개일 때 내는 경우는 수인과 수인사의 거래일 당시에는 목록을 제출을 해라.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수인과 수인이라는 얘기는 이 집을 팔아먹은 자 매도인도 갑과을 공유해요. 공유부동산을 팔았는데 산 사람도 병과 정의사입니다. 팔아먹은 사람 몇 명이고? 두 명. 산 사람도 두 명. 둘 다 수인. 수인이에요. 이때는 목록은 4개 돼요. 산을 지연정. 반대로 매도인이 한 명인데 매수인 여러 명이랍니다. 목록 낼까요 안 낼까요? 목록 안 냅니다. 매도인은 여러 명인데 매수인 한 명일 경우는 목록 이것도 안 내는 거예요. 둘 다 수인. 수인도 내는 것이 여기 예외 규정인데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 죽어도 수인 수인 이 말은 안 줘요. 말을 싹 바꿨는데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라 하더라도 목록은 제출할 필요 없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둘 다 각각 복수라는 얘기는 둘 다 여러 명 여러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목록을 제출을 해야 되니까 답이 된 기출문제지 친절하게 수인 수인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말 싹 바꿔 나올 때 그런 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제출할 서류예요. 서류가 많아야 적어요. 많죠? 이 서류를 누가 언제 냈는가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냥 책 볼 때 두리뭉실 쫙 봤다가는 나 다 헷갈려요. 등기부정보 누가 내라고 배웠어요 아까? 등기 의무자. 주소증명정보는 원칙은 권리자만 내되 이전 등기 둘 다 가져와라. 그 다음에 주민번호 증명서면은 권리자, 인감은 의무자. 이해갔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언제 뭘 내면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여기 잡아요. 근데 책을 두리뭉실 넘겨본다 본 다음에 주소증명서는 언제 내요? 에? 이러면 그거 헛한 거 공부. 그러니까 언제 누가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로 떼서 보셔야 돼. 그래야 여기 잡고 넘어가지. 여기만 잡으면 잡았다 말 나와요.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서류 내는 걸 이거 잡아놓으면은 뒤가 편한데 이거를 못 잡으면은 계속 헷갈려요.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여기까지가 참 어려운 파트고 오른쪽에 등기신청 등기기관 처분 나오는데 등기기관 처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할게요. 등기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게 됩니다. 한 장만 더 할게요. 신청에 들어온 경우 등기관 접수를 받게 되고 접수받은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 여부를 등기관들이 심사합니다. 심사한 다음에 등기 실행 여부에 대해서 실행해줄지 아니면은 각하할지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지금까지 배운 서류 가지고 서류를 챙겨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온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접수를 받는데 접수는 반드시 받습니다. 이제 저 유성에 등기할 것을 서구였습니다. 와서 등기 신청을 했어요. 관할이 위반이 됐죠. 예, 친절한 등기관, 아유 등기 신청하신 민원인 분, 이 등기는 유성이 관할이지 이 서구 쪽이 관할이 아닙니다. 글로 가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 그러면 관할이 받는 등기 신청 들어왔어요. 공주에서 등기할 거를 대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해야지. 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공주에 할 등기를 대전에 등기한 경우에 대전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 신청인 분 이 등기는 관할 등기소가 공주이지 대전이 아닙니다 얘기를 해요. 그걸로 가시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옆에 보지 말고 옆에 모르는 데 쳐다보면 어떻게 자꾸 자 아는 사람한테 SOS를 청해야지. 잘한 거 못한 거 나도 말 안 할래 말할 때까지. 자, 잘한 거다 못한 거다. 하나 둘 셋. 못한 겁니다. 접수는 받아야 돼. 일단 받은 다음에 심사와 가는 거예요. 접수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관할이 위반이 돼 있든 금강다리가 자기 다리라고 등기 신청하든 접수는 다 받아야 돼. 일단 이해 갔어요? 청와대가 우리 집입니다. 보존등기 들어왔습니다. 접수 받아야 말아요? 참 어처구니 없다. 일단 받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등기 못하는 거 심사한 다음 각하하는 거지 접수를 반려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접수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받아라요. 아시겠죠? 네, 접수 받으면 효과 발생할 텐데 한 번씩 틀려봐야 돼요. 그래서 효과 발생 시기에는 전산에 저장이 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접수가 된 경우는 접수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요. 자동으로 전산상에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될 건 없는데 이 접수 번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기 실행 순서입니다. 책에 다 있어요 거기. 아니 쓰지 마시고 책 찾아 줄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쓸 거면 경기도 안 되는 돈을 막 물쓰듯이 한번 써보세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자, 어쨌든 돈 쓰라고 얘기하죠. 소비하라고 막 쓰면 돼. 돈을 쓰면 안 막을게요. 자, 이따가 점심 뭐라도 막 돈 한번 긁으세요 막. 아닌가? 전 저희 동네에서 인기가 많더라고. 저희 동네에서 인기가 많아서 뭐 길만 다니면 사인하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사인해주고 나오는데 꼭 술만 한잔 먹고 나면 사인하달라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인만 열심히 해주고 나오는데 인기가 많죠? 아닌가? 나중에 눈물 흘리더라고 나중에 청구서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접수번호가 등기실행 순서예요. 등기실행 순서 어떤 순서에 따라 실행하실 것? 접수번호가 등기실행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빨리 실행되면 순위도 앞서기 때문에 앞서 배울 때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 뭐가 빠른 요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그 번호가 이 번호예요. 이 번호가 이제 부여되는 게 원칙인데 접수번호는 원칙이 한 건당 1접수번호가 원칙입니다. 건당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개 신청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접수번호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부여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환매특약 배웠어요?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반드시 계약을 동시에 하시고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오실 건. 그럼 한 해 집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한 건, 환매 등기 한 건 두 건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두 개 접수번호는 동일해요. 그럼 둘 다 등기 실행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둘 다 실행이 좀 되는 거 똑같이. 근데 만약에 한 해 집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들어왔고 전세권 등기 두 건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집은 하나인데 전세권이 두 건이 들어온 거예요. 전세권 이중으로 설정할 수는 없죠. 접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 둘 다 받은 다음에 둘 다 등기할 수 없죠. 둘 다 각하예요. 오케이. 동시에 받은 사건에 대해서 둘 다 실행할 수 있으면 같이 실행을 해주는 것이고, 둘 다 등기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둘 다 각하예요. 그럼 집은 한 채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 두 건이 같이 들어온 경우 접수 받아서 두 개 실행할 수 없잖아요. 둘 다 각하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접수번호는 동일하게 부여해야 돼. 등기 실행할 사람은 같이 실행해 주겠지만 둘 다 등기 안 되는 경우 둘 다 각하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수령증이란 것은 서면 등기일 때인데 서류를 등기관이 받게 되면 확인 차원에서 주는 것이 바로 수령증이에요. 사실 수령증은 등기필증 나올 때 반납받아 가는데 이건 뭐 가볍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전산등기 신청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취하. 취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인들이 등기 신청한 다음에 등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물르는 게 취하예요. 다른 말로 철회란 말 썼는데, 취하의 경우는 철회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는지, 취하의 효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취하의 범위하고 방법까지만 세분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조금만 세분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취하는 말 그대로 등기 신청인들이 등기를 취하는 것이 방법이고, 신청인의 개념은 공동 신청한 등기의 경우는 취하도 공동 취하하게 되어 있고 공동 신청한 등기를 단독으로 취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임의 대리인들이 취하권이 있느냐요. 임의 대리인 원칙 취하권이 없고 특별 수권이 있을 때만 취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건 어디랑 똑같은 규정이에요? 민법에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대리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는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인 원칙이 취소권이 없다. 다만 특별 수권이 있을 경우에 임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근데 새롭죠? 이게 새로우면 안 돼, 이게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기가 중요한데, 시기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완료되기 전까지 취하는 것이 시기예요. 완료 전이라는 얘기는 등기 끝나는 시기 언제라고 배웠어요? 예? 전장된 때는 접수한 시기고, 예, 등기관의 식별보 입력한 때, 등기를 처리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등기 끝나더라. 그 조치는 처리한 등기관의 자기네 식별보 입력하고 끝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등기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했대요. 식별보 입력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그럼 등기부에 기록한 자체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기록해도 취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식별보 입력하기 전까지. 그래서 책 보니까 등기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해도 취하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에요. 시험 두 번 나온 지문이에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더라? 식별보 입력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취하 받아줍니다. 이건 항문상 표현이에요. 항문상 표현. 등기관 등기부나 컴퓨터를 입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잠깐 취하, 이게 아니라 항문상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럼 끝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끝나기 전, 그러면 등기관이 끝나기 전이라는 식별보 입력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취하할 수 있다,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 순간 쫙 이거 아니에요. 거기 한번 두 번 나왔던 질문이고, 또 한 번은 각하하기 전까지도 취하할 수가 있다는데, 각하전이라는 실무상 등기관 마지막 재량권입니다. 각하전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신청하는 게 각하에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감이 빠졌어요. 아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내야 하는데 인감이 빠진 경우에 각하에 걸리죠.
각하를 하여야 한다여 의무규정인데 재량권으로 지금 여러분은 신청하는 게는 인감이 없어서 각하당하는데 취하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재량권으로 취하를 권해보면 바람직하다 판례 입장이에요. 취하를 권했더니만 취한다 그러면 취하해주고 취하 안 한다 그러면 각하를 당하는 게 마지막 권한인데 왜 그럼 취하를 권해보느냐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각하가 된 경우 취하한 게 효과는 취하가 된 경우는 모든 서류 제출된 모든 서류를 서면 넘길 경우 다 반환합니다. 다 돌려줘요. 하지만 각하를 당하게 되면 일단 신청서를 빼요. 신청서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것이 여기에 각하와 취하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취하할 때 받은 서류 각하할 때 받은 서류 요거 또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사용할 수 있다겠죠?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만 수정해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요. 그럼 취하가 된 게 다 그대로 쓸 수 있는 반면에 각하를 당하게 되면 뭐 하나 뺐죠? 신청서 뺐잖아요. 이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불이익이 따라오는 게 각하당할 때 효과입니다. 또 눈에 안 보이는 효과는 수수료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수수료는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 등기가 할 때는 한 건당 14,000원씩 수입증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여야 돼. 신발라서 신청서 돌려받았어요. 여기는 다 돌려받았죠? 수수료 반환 해준 거예요. 각하를 당하면 수수료 뜯긴 겁니다. 14,000원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이 재량권에 대해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범인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 전부를 취하할 수도 있고 일부 취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부 취하란 말은 일괄 신청할 때 아까 내가 돈 빌릴 때 아버지 땅 같이 담보 잡혔죠? 근데 아버지 건 취하하고 내 것만 신청할 수도 있다. 그 뜻이 일부 취하란 말 나온 것이고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방법은 신청한 대로 취하시면 돼요. 전자 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전자 취약을 하는 것이고 서면 방문 신청한 사람은 취하해서 서면으로 취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취하는 것이지 엇갈리게 취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 신청한 사람이 방문 취할 수 없고 방문 신청한 자 전자 취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취하시는 건 식이에요. 여기서 잡고 넘어갈 것을 세 개만 잡으시면 돼요. 언제까지 취할지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얼마큼 취할지 요추로 세 개로 답을 만들어내니까 요 세 개만 잘 참고하시면 문제 풉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부터는 다음 주부터 예, 1월에 볼게요. 각하랑 이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일요일날 만나서 즐겁게 풀자고요. 뭐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학원 협의해서 한번 한 다음에 또 중요한 걸 뽑아서 한번 다뤄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서 뒤가 안 끝났는데 지금 특강이 좀 애매해가지고서 일단 한번 들은 다음에 마지막 주에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다루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하고 저쪽은 특강했어요. 이미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는 한번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주에 특강하는 게 낫지 않나. 문제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하고 중요 이런 뽑아내서 한번 쭉 다루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 시간표가 원래 올해 이번 주가 특강 다음 주 보강인데 바꿔야 될 것 같아. 그게 이 치사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표 피해 없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이번 주말에 이건 갖고 오셔야 돼요. 예, 자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